걸렸네. 우리 재주 언니들. 네. 안녕하세요. 그 막 기다렸잖아. 아니, 응? 제주도의 동그라미가. 해녀분들이세요? 우리 바다의 동그라미가? 제주도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으시다고요? 바다 인생 50년 바다 여인들이 추천해드립니다. 바로 물주요. 아니 지금 뭐 하다 오신 거예요? 아 물건다 내가 기다렸는데 아니 아들하면 기다려 세게. 뭐만 하는 거예요? 바다에 동그란 게 뭐가 있어요? 바다의 물건은 다 동그라. 전북도 동그랗고 소라도 동그랗고. 그러네요. 다 바다에 이 해녀들 잡는 물건은 다 동그락 동그락하다. 가자. 네, 가자. 가시죠. 가자. 이쪽으로. 먼저 의상실부터 들렀습니다. 나 옷들이 이거 맞을 건가? 너 사이즈가 얼마 됐거니? 아이고 이건 큼직하다. 조금 됐거나. 아이고 요거 입을까? 아이고 이것도 큼직하다게. 근데 바지 주셔야죠. 요거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, 어머니. 바지. 이것도. 아 요거 요거. 응. 아 요거.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입으라이. 네, 알겠습니다, 어머니. 응. 2014 봐요, SS 해녀복 패션쇼. 바닥에 가근데 자기 비움전이 물에 들어오게. 아이고 자막 없으면 못 알아. 짜잔, 이런 해녀복 보신 적 있으신가요? 해녀복이에요? 이건 맞나요? 맞아. 왜 저는 주황색이에요? 요즘 그래도 유행되는 옷이요. 그것이 제일 고프단 옷입니다. 아이고 역시. 해녀복도 이제 유행이 있나 봐요. 네, 신상이랍니다. 이게 해녀들 사이에 요즘 트렌드라는 그 오렌지라면서요. 이 색을 입으면 배도 넘어가면서 눈에 띄고 바다에 고기도 오면 감지되고 해서 다 이걸로 입으라고 막 권하는 거야, 어머니들한테. 아, 색깔나네요. 요즘 노릇이 유행이야. 어머니, 그러면 저는 깔맞춤으로 오렌지에 오렌지부터 하겠습니다. 오렌지. 딱 어울려.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보시고 괜찮으면 여기 살겠습니다. 안 괜찮았나 보네. 며느리를 살아보라. 좋죠, 어머니? 우선 근데 총 갖고 해줄게. 총 갖고 해줄게. 야 이거 땡기다. 아이고, 아프나요? 아프지게 아니 허당 허민. 아이고 머리 빨리겠다. 어머 말라. 약에 떠오르지 말라고 체중이 큰일 났네. 언니 아빠야. 야 제주도 했냐 다 됐다. 어머니. 자 다들 해줘 들어놓지. 어머니 너무 저를 못 하시는 거 아니야? 아이고 우리 시에 비해 얼굴이 작은데.